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로 무려 20여 미터를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. 버스기사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고 종점까지 계속 운행했습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. 마지막 승객인 75살 정모 할머니가 타려는 순간 갑자기 앞문이 닫히면서 손이 낍니다. 정 할머니는 손이 끼었다며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버스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. 20여 미터를 끌려간 정 할머니는 전봇대에 부딪힌 뒤 넘어졌습니다. 할머니는 다리가 버스 뒷바퀴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. 한번 쓰러지려고 봤더니 내 다리 내가 아프다고 싹까져버렸어. 다리가 다리가 30m라고. 버스 기사는 종점에 도착한 1시간 뒤에야 과실을 알아챘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57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